지금 이불 속에서 이거 보고 계신 당신 바로 심사하세요. 진짜로 해보고 아니면 치워 그냥. 왜 하지 마 그럼 집에 있어. 눈탱이 많이 맞았어요. 눈탱이 방탱이 맞고 지금 이 정도 가격 쓴 거예요. 돈만 오지게 쓸 것 같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사용한 금액은 딱. 안녕하세요. 아, 나 마이크 안 돼. 안녕하세요. 우기는 여행 중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요. 아, 저희가 얼마나 여행했죠? 저희가 지금 10일에 출국을 했으니까 정확히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한 달 정도 여행했는데 저는 살이 조금 빠진 것 같고 저는 진짜 많이 탔어요. 피부가 더 탔어요. 아, 얘가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지속적인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다! 저희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킨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첫 영상에 500만원씩 모아서 1000만원으로 세계 여행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 배낭여행자들은 얼마를 쓸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저희가 쓴 돈을 총 4가지로 나눴는데요. 숙박, 식비, 이동, 관광 4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따로 기타 비용으로도 써요. 기타 비용은 이 4가지 중에 넣기 애매한 거는 기타 비용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총 5가지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저희가 여행한 3가지 국가에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총 사용한 금액과 하루 평균 사용 금액을 나눠서 카테고리별로 얼마를 썼는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제가 베트남에 좀 오래 있었죠? 베트남 무비자가 15일까지 되는데 저희가 14일로 꽉꽉 채워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사용한 금액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준은 하나로 계산하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숙박, 식비, 이동, 관광, 기타 비용 총 합계 39만 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총 합계를 기간으로 나누면 하루 평균 3만 6천원 정도를 썼습니다. 이제 식비 하루 두 끼를 먹었는데 한 끼 먹을 때 하나로 한 6천원 안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숙박은 게스트하우스를 잡으려고 했는데 두 명에서 합친 돈이랑 호텔 잡는 돈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저희끼리 안전하게 여행을 하자 해서 호텔을 잡는 쪽으로 했고 하나로 만원 선 안에서 잡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뭐 술, 클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많이 했어요. 베트남 여행에 대한 저희 생각은 베트남 반문화! 만 빼면은 싸고 재밌게 여행을 즐기다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인데요. 캄보디아에서 좀 나사가 풀렸는지 많이 오바돼서 쓴 감이 좀 있어요. 약간 휴양하다 온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편집만 하다가 한 군데 저희가 여행을 하고 왔어요. 캄보디아에 쓴 비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숙박, 식비, 이동, 관광, 기타 비용 총 34만 8천원을 7일간에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5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아, 캄보디아는 달러랑 리엘을 같이 쓰더라고요. 달러를 주로 받고 리엘은 거스름돈으로 주는데 저희가 가계부 쓰기 좀 귀찮아서 예를 들면은 1.5달러를 사용하면 0.5달러를 리엘로 바꿔줍니다. 이게 리엘 남기게 싫어서 자꾸 그때그때 바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캄보디아 가시게 되면은 쓰실 돈만 리엘로 환전을 해서 쓰시면은 돈 계산이 훨씬 수월하실 것 같고요. 더 정리가 쉬울 것 같아요. 다음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라오스에 대한 금액을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정리해드리면 숙박, 식비, 이동, 관광, 기타 비용 총 39만 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생활비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요 3만 8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라오스에 제가 정신 차려서 허리도 졸라 매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아직 여행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리를 해서 다음 달에 있을 정산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행한 세 나라의 총 사용 금액은 129만원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들어올 때 비자로 40달러씩 총 80달러를 냈고요. 돈만 오지게 쓸 것 같네. 그리고 베트남에 들어올 때 편도 항공권 20만원씩 해서 총 40만원 썼죠. 그래서 지금까지 총 사용한 금액은 딱 180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180만원이 저희 2인 기준입니다. 인당 90만원 썼다는 결과가 나오죠. 잠깐만. 그렇게까지. 썼으면 돼.
놀라운 사실은 항공권과 비자값을 제외하면 더 적게 썼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제외하면 거의 65만원 정도 쓴 거죠 저희가. 짰네. 그렇다고 쪼들리면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하고 싶은 곳을 또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호갱도 많이 당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눈탱이 많이 맞았어요. 눈탱이 밤탱이 맞고 지금 이 정도 가격 쓴 거예요. 언제까지 세계에 거창한 거겠어요? 거창한 거겠어요? 거창한... 지금 누워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핑계 많이 대시겠죠. 물론 일 때문에 시간이 없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바로 짐 싸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부딪혀 보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진짜로 해보고 아니면 치워 그냥. 왜 하지 마 그럼. 집이 있어. 지금까지 저희가 어느 나라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간략하게나마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이게 저희 기준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더 싸게 다닐 수 있으실 텐데. 근데 만약에 이런 돈에 관련된 문제가 더 궁금하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진짜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영상을 다시 찍을 생각도 있어요.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고 재밌는 여행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웃기가 알고지는 그날까지 지켜봐주세요. 네, 지금까지 원유스 그랬나? 웃기는 여행중이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나는 호치민에서 호객행위한 어여쁜 여자들을 따라가고 싶었다. 아니 와요.